강해신의 오늘의 미국.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안에 펜실베니아주에서 승리해 차기 대통령이 될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바이든 후보는 현재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약 8,800표 앞서고 있는데 남은 투표용지는 제법 됩니다.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의 투표용지들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조지아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약 1,600표 앞섰고 아직 몇천 표 남아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차이가 너무 작아서 재검표합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격차가 줄어들어서 4만 4천 표입니다. 네바다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약 2만 2천 표 앞서고 있으며 아직도 개표해야 할 표가 남아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만 트럼프 대통령이 7만 6,701표 앞선 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러 주의 판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개표 중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측은 오늘 아침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개 주에서 바이든 당선에 대한 가짜 예측으로 선거를 끝내지 못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들 주변 인물들은 투표용지에 특별한 마크, 워러마크가 돼 있는데 민주당이 그걸 모르고 가짜 투표용지를 뿌렸다는 등의 각종 음모론을 퍼뜨립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아무 증거 없이 투표가 절도당하고 있다면서 개표 중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뒤에 네로 황제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위스콘신주에서 발행되는 신문 미라키 저널 센티넬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를 공화당 관계자가 기획한 이메일이 드러났습니다. 공화당 정치인 가운데 일부는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지만 파워풀한 공화당 지도부는 침묵하거나 대통령을 비호합니다. 바이든 후보에 대한 비밀 경호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시인한 이후부터 강화되기 때문에 경호팀이 권한 안에서 자체 경호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들이 지지층들을 흥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 상원도 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조지아주 선거가 50% 미만의 득표율로 결정되면 내년 1월에 두 개 선거구에서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지난 10월 실업률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먼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몇 개 주에서 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 조지아주가 1534표 현재 그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펜실베니아주가 8,857표 그리고 또 애리조나주가 4만 3,779표 네바다주가 지금 매체에 따라서 약간 계산이 다른데요. 뭐 만 표 이상 앞서갑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말씀드린 것처럼 7만 6,701표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고 아직도 계산해야 될 그 표수들이 각 주마다 달리 남아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주는 뭐 지금 9,303표가 남아있는데 매체에 따라서 계산을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퍼센티지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10만 표가 남았다 하는 것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98% 개표됐는데 9,303표 지금 앞서가고 있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0.1%포인트 차이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추세이죠. 계속 지금 10만 표 이상을 처음에 개표했었던 첫날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어제 몇만 표였고 결국은 이제 그 새벽에 자고 일어났더니 펜실베니아주에서 이 바이든 후보가 몇천 표 앞서가고 있었고요. 3천 표 조금 안 되는 그 앞서감부터 시작해서 몇 번 개표를 하니까 지금 뭐 약 9,300표가 앞서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으로 펜실베니아주에서 결국은 그 선거인단 표를 세우는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지아주도
이 바이든 후보가 뭐 1570표 이기기는 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표가 한 4100표 된다고 하고 이것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쨌든 그 조지아주는 오늘 오후 5시까지는 부재자 표와 또 군인들 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전부 점검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 조지아주에서 개표할 곳이 남아있는 곳은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것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것도 있고 어차피 지금 너무나 격차가 적기 때문에 재검표를 한다고 오늘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의 경우가 처음부터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도 CNN 방송은 선거인단을 253표로 계산을 하고 그에 비해서 팍스는 264표 바이든이 얻은 표를 계산을 합니다. 애리조나주 때문에 그런데 애리조나주는 바이든 후보가 계속 앞서가고 있다가 어제부터 그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6만 몇 표에서 지금 이제 4만 3,779표. 그런데 아직도 오늘 아침 이 팍스의 앵커가 얘기하는 것이 22만 표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팍스는 뭐 내용이 뒤집히면은 역시 또다시 선거인단 표를 다시 계산을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264표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는 것으로 계산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바다주의 경우도 지금 뭐 10만 표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바다주가 개표율이 제일 낮아서 뭐 한 89%, 90% 정도는 되는데 여기서 지금 11,438표 앞서가고 있고 네바다주의 추세는 애리조나주의 추세와는 달리 조금씩이라도 바이든 후보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선거인단 15개인데 끝났다고 보고 바이든 후보 측에서 볼 때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선거인단 수는 213표입니다. 270표가 돼야지 되죠. 213표에서 15개 그 노스캐롤라이나 것을 합치면 228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와 펜실베니아주 두 군데서 다 이겨야지만 지금 270표를 확보한다는 것이 되고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팍스나 AP통신의 계산대로 264표라면 네바다 6개만 가져도 되고 아니면 이 애리조나주를 설령 잃는다 하더라도 펜실베니아주에서 20개를 가져가면 지금 273표가 됩니다. 그리고는 뭐 조지아주, 애리조나도 계속 유지를 하고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306표가 되게 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머지요 228표 선거인단 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승복을 하지 않는다는 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도 하고 오늘 아침에 캠페인 본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쭉 그 보면서 가장 강하게 들었던 생각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어떠한 형태로 법원도 쉽지 않거든요. 지금 가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할 것은 우편투표가 사기 부정투표라고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선거 당일 나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인 때에 투표하라고 독려했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그 확인을 그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캠페인 측이나 트럼프 대통령 아들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부정선거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분위기이거든요. 계속 그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두 가지가 하나는 Fox TV, 하나는 CNN이었는데 Fox TV 앵커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한 얘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35초 만에 그 중단해버린 그런 매체도 있고요. 대통령의 백악관에서의 기자회견을 물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써놓은 원고를 그대로 읽어갔는데 그 원고 처음 시작이 만약에 선거가 공정하게 됐다면 내가 이겼는데 지금 부정선거가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군데 주에서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그런데 조지아주도요. 주지사도 공화당이고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고 또 검찰총장 다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선거가 다 똑같이 치러졌는데 대통령이 어제 얘기할 때는 하원 그 민주당 그것이 뭐냐, 돈은 그렇게 많이 쓰고 제대로 이기지도 못했어. 상원 우리가 이겼어. 그런데 상원도 지금 봐야지 되고요. 그 두 군데가 지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다 조지아주예요. 50%씩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 우리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똑같은 곳에서 대통령 본인이 지고 있는 선거는 부정선거를 한 것이고 본인 그 공화당이 이긴 것은 부정선거가 아닌 것이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선거 관계자 가운데는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개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애리조나주도 그렇고 펜실베니아주도 그렇고요. 라이브로 카메라로 다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개표하는 장면을. 그리고 우리 공화당 변호사들을 접근하기 힘들게 한다는데 공화당과 민주당 업저버 없다고 하는데 똑같이 업저버가 없는 선거 개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똑같이 민주당 공화당 업저버가 있고 한 곳에서는 대통령이 하도 컴플레인을 하니까 어떻게 이것을 완화했냐면요. 20피트 뒤에서 보도록. 왜냐하면 개표 검표 요원들이 그 정신을 집중해야지 되니까 그러다가 그것을 6피트로 6피트까지는 와서 볼 수 있도록 그것도 공화당 민주당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부정투표 이런 것을 주장을 하니까 하도 거의 끝까지 중계한 매체는요. CNN과 팍스밖에 없습니다. 공중파는 다 돌아가서 뭐 제퍼디 하는 퀴즈쇼로 돌아간 텔레비전도 있고 하는데 팍스의 앵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자 앵커랑 같이 대통령 얘기하고 나서 방송하다가 오늘 목요일 맞지? 그러니까 세월이 너무 지나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선거 끝나고 나서 하니까 여자 앵커가 오늘 목요일 맞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CNN의 앵커들은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 인상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은 잭 테퍼의 경우는 오늘은 미국의 가장 슬픈 날이다. 미국 대통령직에도 슬픈 날이고 민주주의에도 슬픈 날이고 그리고 아예 지금 대통령을 그동안 굉장히 지지해 왔었던 드로지 리포트 같은 경우는 네로 황제의 몸통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입힌 그런 사진을 일면에 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그런 주장을 너무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는 상당히 면역이 됐는데 어제의 그 부분은 너무나 그 놀라웠기 때문에 그래서 35초 만에 ABC가 퀴즈쇼로 돌렸다 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똑같은 그 내용을 보면서 그 같은 기자회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무엇이든지 이게 다 부정선거다, 부정개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믿고 또 일부 몰지각한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몰지각한 매체나 몰지각한 개인은 그러한 그 대통령의 것을 그대로 실어 나릅니다. 이제는 팍스 뉴스조차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어 나르지 않고 있어요. 그런 점이 굉장히 정말로 미국의 비극과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뭐 수준이 높다는 게 많이 교육을 받았거나 돈이 많다거나 사람들이 뭐 잘생겼다거나 겉으로 보이는 위선적인 매너가 좋다던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간 본성에 있어서의 기본 매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슬펐고 대통령이 첫 번째 한 얘기가 그겁니다. 합법적으로 하면 내가 이기고 내가 지면 불법이다. 이런 그 얘기거든요. 해서 미국의 그 선거제도라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국을 포함해서 수많은 국가들이 배우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배우는 게 특히 미국의 선거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좀 복잡하기는 해요. 연방에서 관장하지를 않기 때문에 주마다, 카운티마다, 시마다 나름대로의 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의 200수십 년 역사상 한 번도 시스템적인 부정선거가 없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에서 본인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개표하라고, 개표를 중단하라고 하고, 그러면 바이든이 이기는 거죠. 그 자문들이 대통령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그 몰살해버리는 그런 발언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후보는 어제 그제에 이어서 똑같이 아무도 우리로부터 민주주의를 빼앗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모두에게 제가 요청합니다. 침착하십시다. 과정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모든 투표는 계산될 겁니다. 결과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결과는 오늘 오후 펜실베니아에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때로 엉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미국의 민주주의는 정말로 훌륭하게 살아있는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의 아들들은 큰아들이 먼저 작은아들이 나중에 도대체 공화당들 다 어디 갔느냐고 대통령 옆으로 모여야지 되는데 하니까 금방 제일 먼저 모인 사람이 테드 크루즈 텍사스 티파리의 지지로 당선된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정말 기사회생을 했죠. 대통령의 골프 친구 이 두 사람 린이 션 해니티 쇼에 나와서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하면서 린지 그레이엄은 50만 달러를 대통령의 법률 그 자금으로 기부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 공화당 정치인들은 예를 들어서 유타주의 밀 롬니라든가 아니면 대통령과 대통령 지지자들의 등쌀을 견디지 못하고 재선에 나갈 수가 없게 된 애리조나주의 잭 프레이크라든가 많은 사람, 뭐 메릴랜드주의 주지사인 레리 호건 주지사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이 미국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선언하고 질문도 받지 않고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증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기자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했겠죠. 하니까 레리 호건 심지어는 대통령의 그 토론의 팀원으로서 일을 같이 했었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조차도 이건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말을 한다고 상상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는 백악관의 그 션 스파이스 첫 번째 대변인도 역시 이건 아니다. 미국의 뭐 공화당 때의 뭐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 19명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저는 또 한 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움직임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이거 다 부정선거다. 내가 이기면 정한 선거고 내가 지면 부정선거야.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러닝메이트잖아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챙길 것 챙기지 않은 심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지금 이런 선거 전후로 해서는 항상 중대한 발표를 할 때는 러닝메이트가 옆에 있거든요. 해서 카멜라 해리스도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조 바이든 후보가 얘기할 때 옆에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또 트윗으로 대통령의 말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그 복음주의의 그 복음주의 협회의 멘토라고도 할 수 있는 목사예요. 폴라 화이트 목사가 어드바이저죠. 대통령의 어드바이저가 사우스 아프리카와 뭐 사우스 아메리카에서 천사들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키려고 한다. 비가 오는 소리, 승리의 소리, 소리가 들린다 하는 뭐 이런 기도를 열심히 strike and strike and strike and strike and strike until you have victory for every enemy that is aligned against you. Let there be that we would strike the ground for you will give us victory, God. I hear a sound of abundance of rain. I hear a sound of victory. I hear a sound of shouting and singing. I hear a sound of victory. I hear a sound of an abundance of rain. I hear a sound of victory. I hear a sound of an abundance of rain. I hear a sound. 지금 이 목사는 그 한쪽 어깨는 다 보입니다. 드러나고 그 속에 무슨 탑을 입은 것 같은데 줄만 보이고요. 계속 굉장한 제스처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사진을 찍죠. 트럼프 대통령 승리의 소리를
비가 오는 소리, 가시 말하는 소리, 다 됐다, 가시 말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엔젤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여기로 지금 파견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복음주의 목사입니다. 잠시 뒤에는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연방 두 사람의 후보 하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를 받는 기간이 아주 길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상원의 조금의 변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음모론이 너무 많이 퍼져서요. 카카오톡 톡 등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위를 조금 가려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보면은요, 오렌지 카운티를 먼저 볼까요? 오렌지 카운티의 39지구 영킴 그 후보 길 시스네로스 현역 의원을 앞서가고 있네요. 현재 약간 뭐 어제와 큰 변화 없는 것 같습니다. 0.5 한 4% 정도? 네. 그 정도 앞서가고 있고요. 0.5%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지구에 미셸 스틸 후보도 50.67 대 49.33이니까 더 좀 가까워졌네요. 이 그 할리루다 현역 의원이 조금 다가오기도 했네요. 했죠? 그렇죠? 49.33 대 50.67이니까 아니네요. 1% 이상으로 미셸 스틸 후보가 간격을 넓혔습니다. 그런데요, 주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아이오와주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도 이상하게 그 11월 뭐 2일까지 도착을 해야지 되고 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11월 3일이 수편 그 투표 날인데.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11월 3일 그 소인이 찍히면 17일까지 그 도착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오늘이 6일이죠. 앞으로도 한 열흘 정도까지는 더 계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열흘 동안 계산되는 것은 뭐 거의 우편투표, 거의가 아니라 뭐 100% 우편투표이기 때문에 이 선거가 굉장히 접전이기 때문에 때때로 그 봐야지 되는 그런 그 선거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서 그 졌다 하는 그 승복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계속 그 법원으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개표 중단해라 하는 것은 뭐 조지아주하고 미시건주 뭐 이런 데서 뭐 다 뭐 판사들이 거부를 했고요. 뭐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은 한 뭐 6개 이상일 거예요. 지금 발표하지 않고 소송한 것도 있으니까 제대로 그 소송이 통하지 않고요. 그리고 연방 대법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있는데요.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는 연방 대법원에서 이런 케이스를 그렇게 뭐 쉽게 그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자꾸만 그 많은 분들께서 2000년도에 알고와 조지 부시 그것을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에미 코니 베럿을 연방 대법관으로 서둘러 신의 한 수를 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임스 베이커 그 당시에 바로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무장관으로서 뭐 변호사 출신이니까요. 미국 정치인들 거의 그 변호사 그 법대 나왔잖아요. 그래서 플로리다로 가서 이 사람이 했었던 이 사람이 어제 얘기하는 것이 플로리다 케이스와 너무 다르지 하면서 처음에 플로리다주에서는 1784표로 부시 대통령이 그 후보가 이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재검표를 자동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600만 표 이상에서 1784표가 나왔으니까 지금 조지아주와 마찬가지인 거죠. 재검표하는. 그래서 재검표를 했는데 부시가 승리를 한 겁니다. 537표 차이로. 그러니까 알고 측에서
그 민주당 표가 많은 네 곳을 골라서 어쩜 섞어서 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는 네 군데 지역을 다시 그 재검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케이스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정말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몇 시간 전에 이건 여기서 끝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임스 베이커가 얘기하기는 대통령이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재검표를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개표를 끝내지 않았는데 개표 중단을 요구한다던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제임스 베이커가 텍사스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다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건데 같이 다 텍사스 사람들이니까 텍사스주에서 그 해리스 카운티 뭐 이런 곳에서 또 12만 7천 명이 드라이브 스루로 우편 투표가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 자동차 안에서 코비드 시대에 투표를 했는데 그걸 다 무효로 처리하라고 하다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제임스 베이커 전 공화당 국무장관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요 본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는 투표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 같은 케이스를 받아서 심의를 한다라고 결정까지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의를 설령 하기도 쉽지 않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플로리다 한 군데였으니까 지금은요 펜실베니아, 뭐 조지아주, 위스콘신, 미시건 이런 군데가 거의가 다 접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스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최근 며칠 동안의 행보 때문에 대통령이 오히려 그 크레딧이 조금 떨어진 게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선거가 끝났고 정식으로 이제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승리 선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졌습니다 하고 축하를 상대방한테 한 그 같은 연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감이나 과학적인 계산은 조 바이든 후보가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돼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말을 들려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쪽으로 마음을 많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 며칠 사이에 갈수록 그 도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개표가 한창 되고 있을 때 첫날부터 내가 이겼다라고 승리를 했고 개표가 끝나지 않은 것도 문제고 그리고 그때도 지금도 계속 조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내가 승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승리가 아니잖아요. 작게 잡아서 253대 213 선거인단 총 270표를 가져야지 되는 데서 40표가 모자라는데 내가 승리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대통령이 말하면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에 대해서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지루하기는 하지만 계속 그 체크업을 하고 가야지 될 것 같다라고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원도요, 원래는 오늘이면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이길 수도 있다, 이긴다라고 해서 50%를 넘길 것 같았는데 한 군데는 못 넘기고요, 완전히. 또 한 군데는 뭐 48점 몇 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민주당 도전자가 그 데이빗 폴듀라는 현 공화당 그 상원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젊은 사람이거든요. 50%가 오늘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안 나오면은 1월 달에 이 조지아주가 두 군데에서 다 선거를 치렀는데 두 군데에서 전부 결선을 치러야지 됩니다. 이 결선에서 민주당이 또 이긴다면은 지금 48대 48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상원도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원도 다시 지켜봐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비 퍼듀는 누구냐면은 지금 농림부 장관 그 퍼듀의 사촌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 다 그 백그라운드가 뭐 비즈니스고 부자 출신이고 해서 이 지금 현 그 연방 상원 의원인 데이비 폴듀도 큰 회사의 CEO였고 이사였고 하는데 얼마 전에 선거 유세를 하면서 본인과 카멜라 해리스가 거의 4년을 같이 상원에서 일을 하고
소위원회에서도 같이 일을 했으면서도 카멜라 해리스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카멜라 여자면서 소수 인종을 그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예,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부정선거다 하는데 지금 위스콘신에서 발행되는 신문 미라키 저널 센티넬을 보니까 제가 데일리 비스트만 보도를 했다면 이 내용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일리 비스트는 상당히 진보적인 매체니까요. 이 미라키 저널 센티넬이 공화당 관계자가 위스콘신의 관계자가 자원봉사자들에게 펜실베니아에 가서 불법 투표를 해라 하는 것을 뭐 말하자면 권고 내지는 사주한 그 같은 이메일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크게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인구가 3억 4천만 명 정도가 되고 이번에는 이미 1억 5천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할 텐데 1억 5천만 표 이상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곳에 투표를 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beautifully done, 완전하게 하나의 오점도 없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도 배드 애플이 있고 저쪽에도 배드 애플이 있고 또 무의식 중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크게 다루지는 않겠는데 구태여 대통령이 말한 부정선거는 이렇게 이 위스콘신의 공화당 관계자에게도 나왔다 해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요 며칠 얘기하는 워터마크라는 것 이게 대통령의 신의 한 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QAnon에서 나온 겁니다. 처음 나온 것도 아니에요. 2018년부터 나왔는데 2018년도 QAnon의 음모론 가운데서 이 투표 용지를 국토안보부에서 관리를 한다. 그런데 거기에 워러마크 뭔가 무늬를 찍어놨다 이거예요. 위조 집회 안 하도록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걸 모르고 민주당이 투표 용지를 가짜를 너무 많이 찍어서 뿌렸다. 이런 얘기를 믿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두 가지에서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선거는 선거 투표 용지하고 국토안보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로컬 선거 관리국에서 이제 말하자면 인쇄소죠. 그 프린팅 컴퍼니와 계약을 하고 프린팅을 하는 겁니다. 올해는 코비드-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름만 하더라도 그 회사들을 섭외하기가 그런 기사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이 되지도 않는 그 지금 음모론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우리 아버지를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안 도와? 이런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어 조 바이든이 2008년도 오바마가 받았던 표수보다도 더 많이 받았다는 걸 그걸 믿는단 말이야? 정말로 그게 믿어? 믿어? 이런 식으로 트윗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파퓰러 보트도 지금 그 바이든 후보가 50.2% 트럼프 대통령이 47.8%를 받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어제는 제가 7천 뭐 몇백만 표라고 했는데 오늘 8천만 표 넘게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7,300만 표에서 7,700만 표 그렇기 때문에 표 차이가 500만 표에서 700만 표 정도는 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8년도에 퇴단했었죠. 그 당시에 받았던 표수가 69,498,516표. 그만큼 이번에는 선거 열기가 높아서 투표하러 나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편 투표한 사람도 많고 해서 대통령의 아들도 이렇게 가짜 트윗을 하고 뿐만 아니라 앞에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복음주의 목사의 무슨 이상한 소리 좀 괴상한 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을 만든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의 그 수석 그 자문도 어제 그 본인의 팟캐스트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멕시코에 벽 쌓는다고 돈 받아서 착복했다는 혐의로 지금 기소됐습니다. 팟캐스트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공동 진행자도 있어요. 공동 진행자는 퀘이커 신자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는 가정 아래 재선되면 제일 먼저 앤서니 파우치 박사와 연방 수사국장을 교수형에 처해야지 된다.
그걸 쭉 설명을 합니다. 뭐 이쪽 코너에 이렇게 이렇게 세우고 예전에 영국에서 했던 식으로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몇 시간 동안 그게 유튜브에 올라 있다가 유튜브에서 나중에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했다는 선언은 one of the 빨리 하는 매체가 팍스가 지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재검표 내지는 개표 중단 요구, 법원의 소송 이런 것들이 그다지 쉽지 않을 것으로 그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으면 미국이 너무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미국을 우습게 보겠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부족한 면, 악한 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드러내도 되도록 정말 내 본성대로 살아도 되도록 갑자기 박경리 선생의 소설 김약국의 김약국집의 딸들이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은 너무 이성적이고 딸이 그 딸은 너무너무 감성적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나 미워할 수 없는 소설에서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다르죠. 또 개인이 아니니까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지금 미국이 어렵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10월 달에 그 일자리 보고서는 좋게 나왔어요. 정규 그 페이롤 체크가 63만 8천 개가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7.9%에서 6.9%까지로 내려갔고 일자리 늘어날 것 예상은 한 53만 개였는데 63만 8천 개였고요. 실업률은 그렇기 때문에 7.7% 되지 않을까 했는데 6.9%로 내려갔어요. 이게 호텔 업계가 놀랍게도 일부 그 호텔에서는 뭐 사람들을 뭐 한 달 사이에 한 10%가 손님이 투숙객이 늘었다고 발표하는 것도 있고요. 전문직도 늘어났고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 일자리 그 회복되는 것 그 수준까지 가려면 너무너무 한참을 가야지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제도 그제 10만 명 이상 새로운 확진자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더 많았네요. 12만 1천 명 목요일에 새로운 확진자가 나왔어요. 존스 홉킨스의 발표입니다.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망률도 역시 늘어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23만 4,937명입니다. 그리고 960만 명이 확진자이고요. 이 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3월 달에는 이제 그냥 플랫 했겠죠. 4월 달에 이렇게 올라가고 케이스가 하다가 이제 문 닫고 하니까 6월 중순쯤 돼서 이렇게 조금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7월 달에 확 올라갔죠. 여름 되고 좀 오픈도 하고 하다가 다시 문 닫으니까 9월 달에 조금 내려가다가 9월 달부터 지금 10월을 거치면서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서 11월 달을 들어와서는 쭉쭉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케이스가 굉장히 눈에 보일 정도로 해서 최근에 하루 그 확진자 평균이 96,231명 정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한 20개 주에서 어제 보니까는 그 하루 기록이 지난 2주일 사이에 최고였다는 것도 나오고 병원 입원율도 굉장히 늘어나고요. 뭐 지금 어디 속하지 않는 그런 주가 없어요. 콜로라도주 등등을 포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위험한 게 아니라 지금 애리조나라든가 조지아주라든가 펜실베니아 이런 곳에서 뭐 컨벤션 같은 지역에서 장소에서 그 검표를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서 굉장히 그 위협을 하기도 하고 펜실베니아의 경찰은 필라델피아에서요. 필라델피아 경찰이네요. 필라델피아에서도 컨벤션 센터에서 개표를 하는데 컨벤션 센터를 공격하는 계획을 미리 알아서 막았답니다. 버지니아에서 간 사람이래요. 무기를 들고. 무기도 그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차량에 보니까 그 QAnon 음모론 그 QAnon의 스피커가 아니라 스피커가
스피커는 저거죠. 마이크고. 스티커. 스티커가 붙여 있었는데 stop a plus를 했다는 거예요. 펜실베니아 컨벤션 센터에서 굉장히 어수선하니까요. 미국 사람들도 요즘 다 그런 얘기해요. 와이프와 어린아이들 조심하라는 얘기. 네, 지금 오늘 저녁에 바이든 후보가 일종의 대국민 연설을 한다는 것이니까 승리 선언 연설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거의 확정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선거 끝나는 밤에 거의 이제 그 승복 연설도 하고 승리 연설도 하잖아요. 그때부터 후보로서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 당선자로서 경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필라델피아에서 애리조나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경호가 강화돼야지 되는데 현 대통령이 내가 졌습니다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가동을 안 한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은 후보로서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호팀이 할 수 있는 그 권한 안에서 아마 그 조 바이든 그 후보에 대한 maybe 오늘 저녁 당선자가 될 수도 있죠. 경호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게 웬일입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왔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